아,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멘토할 만한,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오늘 이 시간 처음 다음 세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질 텐데 청년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싸워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적인 영역들은 또 훌륭하신 강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 관계와 관계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없으면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공감이란 사전적 의미로 남의 감정 혹은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았다,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을 이것을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요, 연인과의 흔히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한 번도 여자여 본 적이 없고 여자는 한 번도 남자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에 대해서 서로 잘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남자들은 사건이 이제 여자가 삐지거나 마음이 좀 토라져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걸 굉장히 견딜 수 없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먼저 여자들이 삐졌을 때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미안해. 미안해라고 먼저 합니다. 뭐가 미안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일단 미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여자분들은 그걸 보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되묻죠. 뭐가 미안해?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너무 잘하고. 야, 이거 그냥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예, 뭐가 미안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도대체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고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미안해냐고 물으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고민하다가 끝내 대답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 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싸우면 보통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얜 잘 아실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막 이런 이제 가사가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함께 갈 수도 함께 있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연구조사하거나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해보았던,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뿐이지 그걸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설명해갖고 이게 얼마나 아파 이거 진짜 아픈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몰라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한번 축구를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갈비뼈가 한번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이 갈비뼈가 움직이잖아요. 이건 기부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픈 줄 사람들이 몰라요. 아프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따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비뼈 부러져봤어? 그러면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저 신호등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나도 같이 흔들었어요. 신나게 흔들었어요. 너무 즐겁게 흔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도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흔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흔들다가 집에 갔던 저 뭐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이 인격과 인격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건 know,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다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지 지식적으로 알다, 동의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체험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험에서 아는 게 아닌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요, 컴퓨터 자판기 몇 번 두들기면 저희 가족의 가족력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들기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본적이 어디셨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뭐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높으신 분이야, 거룩하셔, 의로우셔 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공감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정말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쳐요. 쉽지 않아요.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지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유한해서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사실 공감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짜고짜 숙여! 날아올라 엄마! 그걸 왜 못 뛰어넘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시범을 보이셨는데 막 날아다니시고 전능하시니까 그걸 이렇게 날아서 뛰어올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하시고 힘들다 그러는데 마 시켜 날아올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우린 유한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 탄식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무릎 털썩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고 부르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힘듦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완전하신데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육신이 되어 오셔서요, 인간이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느껴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구해보셨던 그 처절함을 예수님이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매맞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 목마름을 인간으로서 느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따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돼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에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거꾸로 줄다 이르기를 해요. 주님하고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쪽에서 믿어라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걸 한평생 그냥 줄다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뭐 그런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즉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믿음은 보여준다니까.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가라 내가 알려줄 테니. 이렇게 해서 이게 소통의 난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생각나시나요? 네, 그 사람. 네, 그분. 네, 바로 그분. 진짜 막 생각만 하면 막 확다치가 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냥 인중이든 명치든 어디든 막 때리고 싶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이거 상관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랑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말씀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니까 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는 두려운데 진짜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보았더니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위해서 그 길 두려운데 그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핍박받으셨어 채찍맞으셨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내 마음으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 하셨어요. 노아에게는요 120년 동안 방주 지어보라 그러셨어요. 느헤미야에게는요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셨어요. 요나에게는요 박넝쿨 사건을 허락하셔서 박넝쿨 그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냥 박넝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박넝쿨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100년 만에 주셔놓고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간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안 됐어요.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일단 걸어본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제단 위에 눕혔어요. 이해 안 됐어요. 그때까지.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눕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묻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자식 그렇게 눕혀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용이로라도? 근데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을 들고 이 아들 이삭을 향해 내리 찍었어요. 찍으려고 하는 신용만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설마 찌르게 하시겠어? 어? 안 말리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갖고 찔러 찌르라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찌르려고 해서 하나님 말리신 거예요. 급하게 말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제사된 누워있는 양을 잡으면서 이게 아들 이삭이로 오버랩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양을 잡는 것처럼 갈갈이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이 모든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귓구멍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쏟아져 부어졌을까요? 그 마음에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왜 못 따르느냐고요? 주님을 왜 따를 수 없고 그 따라가는 길이 왜 힘드냐고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알면 갈게요.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믿음으로 가보면 알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걷고 시도하지 못한 채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길 바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죠. 힘들고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한 걸음 걸었을 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 어마어마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그거에 미쳐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요.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버지의 극성에 따라 원치 않게 받쳐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악심을 품고 걷지 않았던 제게 한 걸음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 걸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 알고 싶어서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듣고 싶어서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붙네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저와 함께 가고 있는 청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한 걸음 걸어보고 나서 걷지도 않고 왜 안 돼요? 왜 안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한 걸음 걸어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히고 나면 뛰지 말래도 뛰어요.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